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대한민국 지역별 인구수 탑 84. 어떤 지역이 인구수가 제일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84위 태백시 42,586명. 83위 계룡시 42,809명. 82위 과천시 64,549명. 81위 삼척시 64,946명. 80위 문경시 79,119명. 79위 남원시 85,070명. 78위 김제시 82,326명. 77위 속초시 82,652명. 76위 동해시 94,116명. 75위 동두천시 94,443명. 74위 상주시 97,159명. 73위 보령시 99,964명. 72위 영천시 10만 1,799명. 71위 영주시 103,043명. 70위 공주시 10만 4,442명. 69위 밀양시 10만 4,687명. 68위 정읍시 10만 8,470명. 67위 사천시 11만 1,005명. 66위 여주시 11만 2,044명. 65위 나주시 11만 5,855명. 64위 논산시 11만 6,587명. 63위 통영시 12만 8,084명. 62위 제천시 13만 2,759명. 61위 김천시 14만 511명. 62위 포천시 14만 7,393명. 59위 광양시 15만 1,045명. 58위 안동시 15만 8,675명. 57위 의왕시 16만 3,585명. 56위 당진시 16만 6,189명. 55위 서산시 17만 5,543명. 54위 안성시 18만 7,232명. 53위 구리시 19만 7,217명. 52위 충주시 21만 139명. 51위 강릉시 21만 3,412명. 52위 이천시 21만 8,651명. 49위 목포시 22만 3,632명. 48위 오산시 23만 42명. 47위 양주시 23만 1,241명. 46위 거제시 24만 5,492명. 45위 경주시 25만 3,475명. 44위 경산시 26만 4,150명. 43위 군산시 26만 7,798명. 42위 군포시 27만 3,542명. 41위 여수시 28만 497명. 42위 익산시 28만 1,539명. 39위 순천시 28만 2,618명. 38위 춘천시 28만 2,693명. 37위 하남시 29만 5,122명. 36위 광명시 29만 7,748명. 35위 아산시 31만 6,740명. 34위 진주시 34만 8,022명. 33위 양산시 35만 2,421명. 32위 원주시 35만 4,664명. 31위 세종특별자치시 35만 7,871명. 32위 광주시 38만 2,578명. 29위 구미시 41만 5,949명. 28위 의정부시 46만 2,499명. 27위 파주시 46만 6,539명. 26위 김포시 47만 7,332명. 25위 포항시 50만 2,736명. 24위 시흥시
50만 4,935명. 23위 평택시 54만 929명. 22위 김해시 54만 2,296명. 21위 안양시 54만 9,730명. 20위 안산시 65만 5,733명. 19위 전주시 65만 7,661명. 18위 천안시 65만 8,488명. 17위 제주특별자치도 67만 4,615명. 16위 남양주시 71만 4,822명. 15위 부천시 81만 7,449명. 14위 청주시 84만 5,710명. 13위 화성시 85만 7,550명. 12위 성남시 94만 9,774명. 11위 창원시 103만 6,203명. 10위 용인시 107만 5,045명. 9위 고양시 108만 1,175명. 8위 울산광역시 113만 5,370명. 7위 수원시 118만 5,741명. 6위 광주광역시 144만 9,115명. 5위 대전광역시 146만 3,291명. 4위 대구광역시 241만 5,813명. 3위 인천광역시 294만 2,452명. 2위 부산광역시 338만 9,388명. 1위 서울특별시 965만 7,969명.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이 1,000만이 넘었는데 그렇죠. 많이 빠져나갔네요. 귀농하시는 분들, 또 서울에 직장 뭐 다니다가 또 다시 지방을 가신 분들 1,000만이 깨졌다는 소식을 들었긴 했는데 900만이 조금 넘네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몇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이 댓글로 공유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지역별 인구수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순위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